중앙일보 보도예요. 윤석열, 한동훈 콕 찍어 물었다. 체포한 부결 어떻게 다가?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죠. 한동훈한테는. 그것도 딴 놈도 아니고 윤석열이가. 법무장관은 말해보라. 윤석열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수사에 역맞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 이거 지금 뉘앙스나, 이게 사실 영상을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이 뉘앙스가 지금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요.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문책하는 느낌이거든요? 너 인마 입만 나불나불거렸지. 지금 너몇명 잡아뒀냐? 막말로 지금 이재명 측근 그 김용 정진상 잡아놓은 거,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니야? 사실 딱한 명도 못 잡아놨어요. 문재인 정권에 다 풀려났습니다.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 박지원까지 해가지고. 누구 잡아놨냐, 이거 한동훈이가. 조선 제일의 검이라고 조중동이 그렇게 미아차용했는데, 조작을 했든 날조를 했든 사람을 잡아넣어야 될거 아니야. 네 직업이면은 막 사람을 못 잡아놓고 있는데 네가 뭔데 임마 그러면은 문책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역효과 불러온 한동훈의 돌직구, 의도된 도발이었나. 그리고 민주당의 이 쫄보들도 한동훈 핑계대면서 이제 가결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 그러면 송영길하고 이성만하고 윤관석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 니네들은 수사를 잘했다는 거냐? 뭐냐? 이게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김한규라는 그 수박 대변인이라는 얘기 들어보면은 윤관석, 이성만이는 체포를 해야 되는 당연한데 한동훈이가 까불어서 우리가 반대했다. 이게 정당이야, 이게? 그따위로 얘기하는 게?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으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안 하고 한동훈 핑계를 내? 어차피 한동훈은 내가 얘기했지만 이명박계한테 제거될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핑계낼 거 없어. 그냥 수사가 잘못됐다. 이거는 과잉 보복수사다. 그렇게 정리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으면 되는데 이 쫄보들이 그냥 한동훈 핑계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친이계든 윤석열이든 누구든 한동훈이를 지금 걸거쳐 총선 앞두고 자꾸 까불어대는데 총선의 중간층 공략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한동훈이하고 천공하고 김건희 아니야. 한동훈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총선 전략상으로도 한동훈 제거하는데 또 있어요. 얘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야, 이거. 이제 내가 한동훈 집 앞까지 쳐들어 갑니다. 이제 이거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 오늘 촛불 집회 나오는데 이번 주에. 송영길 대표가 어느 순간에 한동훈에게 정면 문제제기 할 거야, 이건 가지고. 그럼 계속 도망간다? 어떻게 도망을 가? 자, 이게 거의 공식화되고 지금 한동훈이 꼼짝 못하고 이명박계들도 알아요, 이거를. 이걸 알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명박계 애들은 윤석열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 터졌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모든 조작 범죄는 한동훈의 기획이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거기다가 조인트 까서 너 죽고 싶냐? 네가 뒤집어 써라. 그럼 1년 있다가 풀어줄게. 이거 말고는 지금 이명박계들도 할 방법이었거든. 당연히 한동훈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명박계 이동관이고 누구야? 저 변희재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팩트를 갖고 목숨 걸고 승부하는 스타일이라는 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잔머리 못쓸 겁니다. 할수 있는 일은 이걸 인정해 주면서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이는 피신시켜서 자기들이 오히려 검사들로부터 권력을 뺐는데 이걸 이용하려도 될 거예요. 그럼 제 입장은 뭐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은 일단은 이거를 공식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명박이 애들이 이거 갖고 일단 한동훈을 친다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는 협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상황은 진짜 그때부터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나 박근혜 쪽의 역할이 중요하지 제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로 윤석열까지 쳐버리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대표하고 박근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남았다 봐요, 한동훈의 최후가.